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클래식한 원피스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라코스테 원피스예요. 이렇게 슬림한 라인의 정말 라코스테의 기본적인 피케 티셔츠 같은 원피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색이 정말 청록색, 코발트 블루? 엄청 희한한 색인데 너무 예뻤어요. 진짜 색깔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 영롱영롱하죠. 네, 이게 이렇게 겨드랑이를 살짝 들면 보일 수 있어요. 겨드랑이 제모 필수. 이렇게 이런 슬림 라인의 원피스예요. 이게 지금 온라인인가? 오프라인은 잘 모르겠는데 온라인에서는 세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색깔은 세일을 하나? 모르겠는데 다른 색상들은 세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가로 구매하시지 마시고, 저같이 멍청한 사람들은 정가로 구매하는데 조금 더 기다려서 세일하는 거 사시면 너무너무 좋으시잖아요? 참고해주세요. 짠! 그 다음 옷도 라코스테예요. 이건 진짜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게 라인이 진짜 완전 예술이지 않아요? 정말? 근데 게다가 스트레치한 원단이라서 진짜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일단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온라인에서는 제가 봤는데 세일 역시 하고요. 이 색깔은 아예 팔지 않고 있고 흰색에 남색, 그리고 아예 남색, 흰색에 빨강색은 지금 세일하고 있어요. 참고해주세요. 이런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런 옷인데 여기 라운드인 것 같은데 약간 특이한 목에 이런 커팅이고요. 기장은 롱인지 미디엄인지 그런 애매한 기장이에요. 근데 딱 종아리 안 예쁘신 분들은 커버되는 기장이라서 엄청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짠! 이번엔 SJYP 옷이에요. 이거는 선물 받았어요. 제가 SJYP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라인이 들어간 옷이에요. 얘 자체에서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게 볼륨감 있는 옷이라서 체형이 막 안 좋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이것도 정말 잘 늘어나는 그런 니트 소재의 원피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디 그냥 가볍게 막 나 눈눈 안 나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런 V넥이어서 이렇게 목걸이로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짧은 목걸이도 괜찮고 이런 거 아무거나 해주시면은 정말 예쁘고 유니크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그 다음 옷은 그냥 검정 나시 원피스예요. 이거는 하남 스타필드에서 그냥 길 가다가 산 거라서 아무데서나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2만 원대에 아무데서 인터넷에나 아무데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런 원피스에는 이렇게 레드 가방이나 이런 진주 목걸이나 그런 화려한 목걸이들로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지금 마이크 때문에 살짝 요상한데 예쁘죠? 그리고 여러 데에다가는 좀 아니 추울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예쁜 가디건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디건 이렇게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아까 그 검정 원피스에 이런 티셔츠, 크롭 기장의 티셔츠 하나만 매치해줘도 이런 클래식한 라인에서 이런 스포티하고 예쁜 원피스로 연출할 수 있거든요. 이런 메쉬 소재의 티셔츠가 아니라 다른 티셔츠를 매치하시면 새로운 원피스 같이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은색으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정말 검정 원피스는 다양하게 매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나시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그리고 뭐 어디 나갈 때 입거나 집 앞에 나갈 때 입어도 되고 되게 그냥 아무거나 위에 걸치면은 차려입은 것 같이 이런 원피스가 돼요. 그죠? 짠! 그 다음 원피스는 SJYP예요. 이게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섞여있는 랩 형식 원피스로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매치할 수 있고 뒤에는 이런 리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단추가 달려있어서 좀 약간 입으실 때 불편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아울렛에서 엄청 세일을 하면서 팔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 좀 멋있는 여자야. 이렇게 막 이렇게 싹 하면서 이렇게 걷고 막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걸을 때가 예쁘거든요, 이게. 막 옆이 보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어야지 예쁜 원피스예요. 예쁘죠? 짠! 그 다음 옷은 남대문에서 그냥 2만원? 뭐 얼마 주고 산 그런 길가다 산 옷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된 패턴이 있는 원피스인데 약간 파이톤 같은 패턴의 원피스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화려한 원피스는 그냥 뭐 뷔페나 뭐 이런 거 입고 어디 가겠어요. 요즘에 밥 먹으러 갈 때 이렇게 막 나나나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알죠? 이렇게 좀 차려 입을 때 이런 거 하나 입어주고 원피스만 입으면 그냥 끝. 이게 목걸이가 같이 일체형이거든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입고 겨울에는 여기다가 니트 크롭으로 된 니트 이렇게 입고 입어도 되고 정말 활용도가 높은 친구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걸을 때 이렇게 살랑살랑하니 예쁜데 정전기가 나거든요. 이렇게 계속 부딪히면은. 그래서 약간 좀 너 나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걸어야지 예쁘게 걸을 수 있답니다. 짠! 이번 옷은 약간 막 보헤미안 스타일의 그런 룩이에요. 이렇게 레이스로 패턴이 된 이런 원피스고요. 이게 나시 형식인데 그냥 나시에다가 천을 이렇게 덮은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게 이 천 때문에 뒷모습이 너무 예쁘거든요. 이게 좀 나방? 나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고요. 이거는 진짜 걷고 막 돌고 막 그래야지 예뻐요. 그쵸, 이렇게 막 바닷가 같은 데서 막 아하하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막 걸어 다니고 돌고. 원피스가 좋은 게 막 이렇게 막 아무 데나 누워도 되고 막 아무 짓거리를 다 해도 아무런 활동에 지장도 없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방은 아까도 들었는데 초딩 때, 초5학년 때 한 몇 년, 6년? 5년 전에 산 가방이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 있는 가방이어서 귀엽게 들 수 있고요. 오늘 원피스 여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안녕!